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어이구야. 요즘 이 형 왜 이렇게 자주 보지? 15야 고정입니다. 15야 고정 정우석 슬레이트. 질문 잘 보고 네. 체크 잘 하시고 네. 주연 배우가 얘기할 때는 강요해. 반갑습니다. 출장 15회가 드디어 아티스트 컴퍼니에 출장을 왔고요. 아우 너무나도 화려하신 배우분들 라인업이 여기 지금. 어디서 가오잡고 있어?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씨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래. 못돼 처먹게 했겠지. 오 씨. 석변의 눈물이요. 불쌍한 앤데 씨. 선생님 다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 방금 왔다 간 손님 호랑이 맞죠? 입사 순으로 저희가 앉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동기. 입사 동기. 네. 쭉 정한 누나가 한 번이야? 누나 아니지요? 언제 얼마 된대요? 이제 6년 들어가지. 누나한테 잘해줬구나 이렇게 오래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표정은 되게 아니 진짜. 지금 염정아 씨는 사실 두 분 긴장하셔야 되는 게 하이브로 가네만에 하고 있거든요. 아 거기 배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는 사실은 우리 제작진하고는 거의 식구나 다름없는 지훈이가 여기 있어서 입사한 지 얼마나 됐죠? 전 한 두 달? 뭐 안녕하시고 누구지? 우리 회사 형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대신해. 이 회사를 만들게 되신 계기는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궁금하다. 마실 나오면은 들릴 수 있는 배우들이 아.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 종종 들렸으면 좋겠다. 여기 종종 들리시나요? 네 종종 들립니다. 되게 기계적인 대답. 그럼 어디 외부로 갈 때 그 사이에 들려서 쉬고 가기도 하고 네, 사발면도 좀 먹고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다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황은 한번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우성 씨 총괄 프로듀서 한 고요의 바다가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와서 여덟 개 다 봤어요. 난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 보셨어요? 고요의 바다? 네. 네. 전 다 봤어요. 전 다 네, 봤어요. 네. 아니 지금 키우가 대답을 안 했어 지금. 키우 안 봤니? 너 여기 입사하는데 고요의 바다 안 봤어? 뭔지 모르시는 거 같아. 자, 너 고요의 바다에서 뭔지 몰라. 아, 다음 꼭 보겠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본부장 대학생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시간 부산인데. 예. 야, 예능을 잘하는데. 이정재 감독님이 또 연출한 작품에 또 공동 주연으로 또 출연도 했고요. 또 헌트라는 영화 지금 후반 작업하고 있습니다. 출연도 하시고 제작도 하시고 뭐 감독도 하시고 이런 걸 엄청 많이 하시네요. 두 분이 제일 바쁘시죠. 우리 이정재 씨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너무 글로벌하게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실제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입국하면 이제 거기 도장 찍어주시는 분들. 네네. 저는 계속 꾸준히 작품을 찍고 있었어요. 클리닝업이라고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이제 내부자 거래를 주식에 손을 댑니다. 불안불안하네, 불안불안해. 아주 재밌어요. 김예원이라고 하고요. 이번 해에 좀 많은 작품들을 했었어가지고 푹 쉬고 있고요. 단편 영화 하나씩 출장 15야를 아 이걸 어떤 식으로 보기도 하고 아 네. 뭐 하겠다 해서 예상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줄줄이 말해요? 그 오늘 하나요? 다른 범위를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시험 범위를 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라디오로 우려하셨어요. 우려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감독님하고도 작품을 염정아 배우님하고 이제 밀수라는 작품 지금 이제 무빙이라는 드라마 영화 외계인이라는 작품 탄생이라는 작품을 새로 네. 저도 찍었어요 외계인. 누나도 나와? 네 최동훈 감독님. 아 엄청 큰 프로젝트겠다. 네, 네. 이정재 정우성 씨랑 친분이 있으셔서 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저 잘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 정도면 훌륭하니까. 네, 저는 장동주고요. 너의 밤이 되어줄게라는 드라마가 카운트라는 영화, 핸섬 가이즈라는 영화. 아 근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선배님이 짜장면 사주셨었어요. 탕수육도? 탕수육 시켜주셨죠. 그 정도라면 처음부터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다. 탕수육 시킨 게 이렇게 다행일 줄이야. 와. 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상대가 될 수 있거든요. 탕수육 못 먹었나 봐.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
이렇게 둘은 같이 들어왔어요. 네. 아~ 학교 201이라는 작품, 또 학교에서 좀비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배우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번 때까지 작품, 최근에 영화 유체의 탈자 개봉 작품 준비하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문지방에 걸터 있는 거지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 네. 아, 여기 인턴이에요? 네, 인턴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제일 마지막으로 문지방을 밟고 있는 표지윤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면접 좀 봐주세요. 사실 여기까지 온 김에. 그 열심히는 다 기본으로 하는 거지 뭐. 아, 되게 날카롭게 들어가시는구나. 저 활발하게 하신 거를 TV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POC를 한번 같이 회사에 영입하면 어떻겠냐라고. 아, 너무 좋다고. 근데 군대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 너 그걸 숨기고 입사한 거야? 아니야. 말씀 드렸어. 아니야. 말씀 드렸어. 말씀 드렸어. 숨기지를 않았어. 아, 제가 말씀 드렸다니까. 저도 당연히 사기꾼도 아니고. 아니 말씀 드렸어. 아유, 진짜. 군대 가면 됐지 왜 이쪽에 들어오는 거야? 두 분 스타일이 전혀 다르시네요. 이정재 씨가 이성적으로 이제 모든 다 표현하고. 이성적으로. 나 되게 감정적이다. 이정재 배우님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고요, 지금. 그 저희가 뭐 이런 거 들으려고 여기 온 건 아니에요. 저희가 출장을 다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의 우리 배우분들뿐 아니라 배우분들의 뒤에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이 사실 또 이 아티스트의 또 주축이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미리 설문을 쭉 받았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살짝 한번. 너무 추워요. 발랄로 좀 놔주세요. 홍보팀에서 카메라 사주세요라는 또 이게 있었거든요. 합리적인 의무를 갖게 됐어요. 훌륭한 배우가 이렇게 많은데 홍보팀에 제대로 된 카메라가 없다. 그러네. 이게 지금 이정재 정우성 씨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죠? 어쩌죠 그게? 글씨 잘 쓰시는 분이 펜 타령을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사진을 계속 그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셀카를. 나 셀카? 나? 나 묻지 않아요? 아, 글쎄요? 요새 또 요새 그쪽으로 쓰고 있어. 아, 라이징 뺏어버려야 된대잖아. 저 인스타하는 남자입니다. 맞아. 죄송하지만 저 동영상 짤막하게 찍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하시네요? 아, 마지막. 어, 스킬이 있는데. 아, 마지막. 이거 지금 어, 스킬이 있는데. 보니. 지금 놀라운 광경을. 아니, 보통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으시네요. 이러면 거의 눈, 코, 입만 보이지 않나요? 직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품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뭘까? 뭐 카메라 비대 뭐 이런 거? 누나 거 아니야. 이거 직원 주니까. 아, 그러니까요. 기뻐서요. 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틀리면 뺏어가는 거지? 네.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진짜 캐논. 어, 갖고 싶다. 이거 무슨 상품권이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다 갖고 와서. 아, 그러겠지. 이게 좀 공기청정.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괜찮아. 아, 지금 오너 이정재 씨께서 사실은 기름값 때문에 이거 온도를 되게 낮춰놓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춥다. 와, 진짜 옛날 사람. 아니, 아티스트 잘 되겠네요. 아니, 잘 될 수밖에 없는 1도로 올렸어요, 1도. 지금. 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건조해지면은, 예, 그냥 좀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자, 앞에서부터 상품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일단, 비데 커피 믹스, 지압 슬리퍼. 누나 잠깐 한번 신어볼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월차, 연차 다 빼고 다 쓰고 나서라도 쓸 수 있는 유급 휴가권 발랄로. 그 옆에 보면 홍보팀에서 원하는 캐논의 최신형 최고급 카메라. 형, 형 보면 알겠어요? 아, 몰라요. 아, 렌즈만 100만 원이 넘는데요. 이걸 다 사왔어요? 네. 누나 다 사왔어요. 많이 썼다.
근데 저희가 못 따면 이 네. 상품들은 어떻게 돼요? 그 상품들은 저희가 다음 촬영할 때 써요. 와, 나 정아 누나 저렇게 떨떠름이 하는 거 오랜만에. 따가면 되니까. 네네네. 오늘 이기면 피오 이제 문지방 넘는 거야. 네가 잘해서 이걸. 우리 피오는 사실 이걸로 몇 년째 단련을 했죠? 아이고. 뭐 또 사과를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면 바로 그냥 입대. 네. 아, 사과 입대. 그 다음에 저희가 게임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죠? 굉장히 비싼 겁니다. 공기청정기? 코웨이에서 최신형 공기청정기고요. 아, 방탄이 광고하는 거라는 거. 아, 오. 그 다음에 또 이것보다도 또 가장 비싼 마지막 선물 저희가 휴테크 안마 의자. 저희가 회사에 연락했더니 흔쾌히 상품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너무 소중한 선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근간이죠? 직원분들의 거의 우상이신 그 두 분의 저요? 포스터. 포스터. 와, 예쁘다. 멋있다. 멋있어. 네, 태양은 없다 사인 포스터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저거 오리지널 포스터예요? 아니요, 복사해서 낸 거고요. 형 오리지널 포스터는 없고요. 복사, 형 출력한 거. 아, 사인은 여러분 이거 따시면 두 분이 하시면 되니까요. 총 10가지의 상품을 들고 저희가 게임을 할 거고요. 만약에 첫 번에 성공하면 다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때요? 아, 응? 쉽지 않다는 거지.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과장급의 연륜이거든요. 여기 사원들 모르잖아요, 지금. 기뻐가지고 지금. 혹시라도 실패하면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반납하셔야 돼요, 상의하셔서. 그 다음에 남은 상품을 두고 또 게임을 해서 마지막에 간장만 먹는 거. 첫 번째 게임. 모든 연예인분들이 동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게임. 인물 퀴즈. 인물 퀴즈. 를 첫 게임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를 첫 게임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혹시 인물 퀴즈 뭔지 아세요? 자, 표준 씨 설명해 주세요. 다른 동료 배우분들이나 뭐 유명 인사들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름을 알지 알지. 얘기해야 되네. 방탄이 나 못 맞췄잖아.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뽕이 하나 둘 셋 땡! 얼굴 나왔는데 못 맞추면은 그분이 이제 되게 실망하고. 굉장히 불편한 게임이죠. 굉장히 불편해. 네. 안 불편했어요. 아, 누나 약간 안 불편했어? 아니, 괜찮았어. 그 진이 못 맞췄고 다 기억하고 비가 알아줬어. 염정아 선배님 맞으시죠? 아, 이거를 모르면 안 되지. 그 진이 되게 미안했었어. 아, 그것만으로도 팬의 마음도 차르르 녹는구나. 네. 뭐 하지만 모두가 정원 누나처럼 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저희는 기본이 뭐예요, 표준 씨? 기본이. 뭐 오늘 자, 표준 씨 기본이? 기본이 이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네, 그게 한 번인데 오늘 너무 많은데. 아니, 아티스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지훈이는 한 번 하는 거야? 그 정도. 우린 다 두 번씩이고 지훈이만 한 번. 그렇지, 그렇지. 저기서부터 시작. 그리고 저기서부터 해야지. 지윤아, 네가 대표야 오늘부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안녕하세요, 신입 정상입니다. 아, 대표야, 대표. 아, 여기 자리도 따뜻하네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긴장감은 그쪽이 더 크지 않나? 아, 저희는 한 번만 보니까. 일로, 얼른 일로 오세요.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얼른 일로 오세요. 어느 길로 온 거야 지금? 먼저 하셔. 아, 내가 먼저 하는 게 네네. 유리한 거야? 알았어. 자, 한번 해보고 여러분 어렵다,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거 못 맞추면 정말 한심하게 봤었는데. 아니, 우리 신영은 배우님 혹시 이거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밖을 못 나가니까 예능을 많이 보죠. 다 맞췄죠. 볼 때는 다 맞췄는데. 볼 때는 그래요, 볼 때는. 하면은? 볼 때 쉬워. 화이팅! 화이팅!
어 긴장돼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긴장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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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